안녕하세요. 제주 푸드 와인 페스티벌 나오는 셰프 미카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맛있는 양배추를 사용해서 불가리아 전통 음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할까요? 오늘 심플 레시피는 불가리아 말로 이름은 사르마. 사르미. 그 발칸 반도에서 많이 나라들이 많이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. 특별한 거는 양배추. 이 양배추는 생거 말고 김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요리입니다. 아주 쉽습니다. 그냥 양배추랑 소금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. 양배추 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에 있는 김치통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배추 심지는 먼저 뜨고 넣고 소금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바다 소금으로 사용하면 돼요. 바다 소금은 자연 소금이라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제일 쓰기 편해요. 1리터에서 40g 정도 소금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 맨 위에 무거운 접시나 아니면 돌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덮으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실온 온도에서 발효는 시작합니다. 거의 다 20일 동안 양배추는 바로는 김치 다 될 수 있어요. 아삭아삭하고 신맛하고 발효된 양배추 잎을 가져갔습니다. 이거 지금 한 20일 동안 숙성하는 거입니다. 한국에서 백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르마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양배추 쌈입니다. 쌀 요리인데요. 오늘 제주 쌀도 사용하고 내지재 갑시다. 같은 모양으로 집에서 겨울에 불가리아 사람들이 양배추 쌈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, 네 번 정도 먹습니다. 오이 한 숟가락 반. Next is the carrots. Bacon 한 줄. Bacon 드는 이유가 양념 때문에. 그 bacon 조금 넣으면 그 조금 훈제하고 돼지고기 향 조금 더 맛있게 나옵니다. 김치를 나중에 먹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심하게 이렇게 한번 자르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버리면 안 돼요. 이것도 맛있는 거니까 이따가 사용할 거에만 버려드리겠습니다. 기본 냄비에다가 아까 우리 남은 거 바닥에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따뜻하게 입을 잘 불어주시고 그 뒤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위에 덮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꽉 찌면 돼요. 천천히 옆에 입을 봉지처럼 사주시면 되고 그냥 계속 타이트하게 사시면 돼요. 또 한 번 더 스퀴즈하고 양배추 김치통에 남은 건 김치물이에요. 그것도 같이 넣으면 되고 벨벳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조금만 더 파프리카 파우더 접시를 바로 위에 덮어야 되니까 한 45분, 50분, 뭐 1시간까지 동안 물 없어질 때까지는 그래야 됩니다. 제가 미리 만든 양배추 쌈을 끓이고 있어요. 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됐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제주 푸드 와인 페스티벌 불가리아 전통 음식 사르마 양배추
삼밥 완성됐습니다. I hope you enjoy it and I hope you can make it at home.